아, 그래. 그럼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탐조 관련 책방을 운영하는 임자신. 종종 새해를 주제로 모임을 갖곤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달아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한번 더 해주고 오고 묶어주고 끈 처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풀나풀 거리지 않도록 잘 숨겨두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82살 맹순신 마음이 자꾸 젊어집니다. 좀 찍어보면 좋지. 찍어놓으면 많이 보면 좋아요. 따라다니면서 많이 찍어줬거든 뭐냐 저기 나올 때. 임자신의 서점에 왔다가 새들에게 인공 새집을 달아주는 프로그램까지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꽤나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어, 저기 저기 들어갔어. 지금 다른 거잖아. 어, 어떻게? 어떡하지? 지금 마음에 드냐? 많아지지. 와, 저거 둘이 다 다른 데로 들어갔어. 어떡해. 지금 난리 났어. 어떡하지? 박새 왔어? 박새 왔어. 어, 그럼 박새도 지금 들어가 보려고? 박새도 들어가고 싶고 여러 마리가 다 서로 가고 싶으면 그 자리가 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저 곁에. 너무 두근두근 거려. 아, 만들길 잘했다. 새가 집에 들어오는 게 신기하고 자기가 만든 둥지가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어디에 가서 자연을 느끼려고 해도 먼 곳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새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연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인식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대도시에서 자기만의 어떤 자연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안내자로 야생동물이 새만큼 좋은 존재가 있을까. 봄의 왈츠를 추는 새를 도심 저수지에서 만나다니 맹순 씨에게 인생 최고의 봄으로 기억되겠죠. 그저 새들을 봤을 뿐인데 이렇게나 행복해졌습니다. 쉼 없이 계절이 깊어갑니다. 집 짓는 거 보면 집 짓는 건 대단해. 저렇게 크게 물어봐가 지었으니. 새 짐승도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죠. 80인생 살아보니 남는 건 철양암 뿐이라던 맹순 씨가 달라졌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여기도 있고. 아주 오늘은 봄날은 그래 더 기분이 좋네. 날씨가 좋아서. 아유, 이런 거 보려고 농사 지은 거예요. 새싹 나온 거 보려고. 네, 농부 마음은 이렇게도 똑같을까요? 잘 나왔죠. 기분이 이상 터져 볼 수가 있어.
너무 좋아. 이 집이 덮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난 거야. 그러나 뭐 물이 차서 안 났었던데. 건강은 몸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고 행복은 마음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죠. 텃밭은 두 가지를 다 주었습니다. 이거는 쌈, 쌈 종류예요. 쌈 싸서 고기 있으면 고기하고 곁들여서. 딸들이랑 이제 아들 며느리 오면 또 같이 먹고. 5남매를 키우기 위해선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순천, 전라도 순천. 나 40 되던 해에 5남매를 데리고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그게 항상 걸려요. 날 버스 태워 보내놓고 땅을 치고 울고 한 건 그것이 나 눈에 지금도 서네요. 나 올라올 때 서운해서. 그때 촌에서는 수원이라면 아주 먼 데잖아요. 딸을 보내놓고 땅을 치고 우는 걸 보고 내가 떠나 크게 세방도 목에 매요. 우리 엄마 생각이 지금도 나요. 돌아가셨지만 너무 그립고 생각이 나.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지금 내가 자식을 떼보내면 섭섭했을까 싶었는데 그런 게 더 엄마 생각이 더 나더라고. 그리움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텃밭에서 맹순 씨의 82번째 봄이 흘러갑니다. 직박구리 왔지? 고마운 친구야. 잘 먹고 잘 살거라. 부디 나처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보자꾸나. 다정한 맹순 씨는 자꾸만 새들에게 정이 갑니다. 바느질할 때 같으면 꼴매 있으면 좋겠다. 니는 누구냐? 골무세요. 예쁘다. 누구냐? 골무했으면 좋겠다. 골미세라. 골무세요. 골무세. 엄마는 무슨 새가 제일 좋아요? 글쎄. 처음에 맷배들기 왔을 때는 엄청 이뻤는데. 제일 처음 봐서 맷배들기가 그래도 정이 가는구만. 홀홀 날아다니는 게. 나도 좀 힘이 있어서 좀 저렇게 잘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새처럼. 지금이야 뭐 완전히 그냥 새 됐지. 날아다니는 새가 됐지. 완전히 날아다니는 기분이지.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는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 이제 새들이 한 몫을 톡톡히 했답니다. 일단은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 사람은 아니지만 챙겨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거. 아침에 되면은 밥 줘야 되고 뭐 물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활기차지는 거는 없잖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생각하면 또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겨울에 추울 때는 문 열면 가슴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너무 추워. 그래도 먼저 챙겨주고 나는 밥 먹었잖아.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거나 뭐 고양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귀찮은지도 모르고 진짜 너무 좋았어. 맹순 씨가 만난 새들은 어쩌면 행복이란 이름의 파랑새인지도 모르겠습니다.